저는 오늘 첫 데이트 같은 설레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선 머리는 차가우나 가슴은 따뜻한 남자 공강성교육 이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성교육이 먼저다라는 주제로 성 주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 강의 앞서서 저는 우선 여기에 계신 청중평가자 여러분, 마이크 임팩트 관계자 여러분, 심사위원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섹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학계에 다니는 귀염둥이 최대생입니다. 이와 함께 저는 또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20대가 하고 싶은 것을 과목이나 전공으로 만들어준 열정대학이라는 곳인데요. 전 이곳에서 2년 전에 섹스학과를 만들고 지금 성교육 강사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큰 놀라실 수 있잖아요. 야, 섹스학과가 있어? 여기 뭐 하는 데지? 네, 정말 있고요. 다시 여기서 질문을 하자면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공부했던 최대생이 갑자기 왜 섹스학과를 만들고 성교육 강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해요. 그 성교육 강사가 되기 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성교육 강사가 되기 전에는요 저는 굉장히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 허세였습니다. 굉장히 허세기가 넘었습니다. 성에 관해서도 굉장히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고요. 이때 당시 제 컴퓨터와 외장하드에는 무려 1테라 1000기가가 넘는 야동이 있었습니다. 네네. 남성들은 보통 야동이 성격 선생님이잖아요. 야동을 통해서 성격을 마스터했다고 생각하는 저는 네, 어떤 여자가 오더라도 난 다 만족시킬 수 있어. 다 천국으로 보낼 수 있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저는요, 여자친구가 있었고요.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야동에 나온 대로 따라하다가 여자친구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저에게 뭐 이렇게 아프게 빠르게 하냐고. 뭐 이딴 놈이 다 있냐고. 굉장히 저한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허세끼 넘쳤던 저는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족도 못 주는 찌질이 같은 남자구나. 그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 중 또 하나는요 내가 받았던 상처만큼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고 행복한 관계는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고요.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존중하고요. 남성이 여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전 정말 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성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한번 노력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열정대학에서 섹스학과를 만들고 성교육 강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요. 제가 열정대학 섹스학과를 만들었을 때는요. 굉장한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미친놈. 변태. 변태란 말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엄청 쓰레기나.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진을 잘 보시면요. 저 빼고 다 여자입니다. 1, 2대 0. 감사해요. 참.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아 여성은 성에 대해서 야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구나.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1기부터 4기까지 저는 섹스학과에서 함께 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의하고 같이 영어도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요 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웠던 성 가치관을 갖게 되었던 저는 변화가 되었고요. 정말 정말 저부터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대중들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기 때부터 다시 성교육 강사 활동을 하게 되어 지금 9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인원 보시면 장난 아니죠? 현재는 무려 저를 포함해서 26명이 한답니다. 더 놀라는 것은요. 44명이나 지금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섹스학과
말하는 섹스라는 말은 정말 자극적이잖아요. 누구나 오기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왜 섹스학과 학생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정말 기존과 다른 교육을 지향했고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토의식 주체적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섹스학과에서는요, 저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은요, 그 자신만의 개개인만의 색깔을 찾아주고 주체성을 확립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성과 남성이 한 조가 되어 건강하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이 토의를 통해서요, 남자가 여자가 달라지는 점을 알게 되고요, 서로 건강하게 알아갑니다. 섹스학과 학생들 중에서는요, 무려 데이트 폭행을 5년 동안 당한 여성도 있었고요. 또 어떤 남성은요, 정말 성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여성이 무섭다고 말하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요, 섹스학과 성교육을 통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들이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어떻게 지나요 여러분, 제 진심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주문 하나 외치고 시작했습니다. 까다비야! 네,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후기들을요, 계속 블로그에 하루도 빠짐없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저의 성교육을 좋게 본 분들을 통해서 점점 성교육 강의 요청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만들었던 게 바로 성교육 강의 요청이니까 섹스와 결혼 성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무수한 결혼이 많습니다. 건축학 결혼, 뭐 도덕학 결혼 등.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할 사랑학 결혼, 왜 섹스학 결혼은 없을까? 저 그때 이걸 만들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다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성교육으로 유쾌하고 즐거운 장을 만들어주니까 건강하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그 이외에 많은 단체에서 저한테 성교육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또 대학에서도 왔는데요. 이화여대, 단국대, 서울여대, 또 어제는 서울대학교에서도 성교육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신기한 점이 뭐냐면요, 제가 며칠 또 전에는요, 숭실대학교에서 외국인 성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저 진짜 영어 잘 못합니다. 완전 영어 찐따거든요. 물론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있긴 했지만 저는요, 저의 진심으로 유쾌하게 즐겁게 전달하다 보니까 저의 강의에 참여했던 외국인들이요, 정말 건강하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도 놀랐고, 그때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 섹스와 결혼 성교육은 한국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요, 전남여고에서 여고생들 전남을 대상으로 감사합니다 성교육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들었던 생각은요, 요즘 여러분도 알겠지만 한국이 정말 안타깝잖아요. 낙태도 1위고 청소년들이 위한 성교육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모두? 좀 더 대중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그때 마침요, 여기 계신 우리 제가 존경하는 최대 선배님께서요, 바로 이 골든마이크라는 곳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골든마이크에서 웃음을 깐다 하면요, 바로 청춘 페스티벌 나가잖아요. 그 청춘 페스티벌 나가서 여러분들 성에 대한 주체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느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교육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은요, 바로 자존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 자체도 성을 잘 몰라서요, 저와 여자친구의 자존감이 떨어뜨렸고요. 특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성에 대한 자신만의 주체성이 없으면요, 점점 다른 사람의 색깔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끌려다니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타인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저도 떨어졌었고, 저를 만났던 자존감이 떨어졌던 분이 저가 느끼는 바로 공감 성교육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했고요. 그 회복된 자존감을 통해서 각자만의 개개인만의 고유한 주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나와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응원의 덕분에 저는 성교육 강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여기 혹시 통닭 보이시나요? 네. 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맛있겠다. 먹고 싶죠. 근데 우리는요 먹고 싶을 먹고 싶을 때 맛집을 찾거나 여행을 가고 싶을 때는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은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데요 아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요 그걸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제가 느끼는, 제가 공감하는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교육은요 첫 번째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누구나 다 이 성교육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은 바로 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자존감, 용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성 주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각자만의 건강한 성 주체성을 확립하고 저보다 더 행복하고 예쁘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목놓아서 외칩니다. 성 주체성, 성교육이 먼저다! 라고요.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